자, 지금부터 할 거는요, 좀 재밌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역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지금 그 그림 보이시죠? 묘누 곽종석 선생이라고 이제 한말에 경상도 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또 날리시던 거물이시죠. 그래서 총망을 우리나라 이제 망할 때또 이분이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그쪽에서 큰 기대를 받고 고종이 또 불렀는데, 그 상황이 이미 넘어가 버려서 고종한테 그냥 대약만 읽으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냥 일반적인 조언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라 망한 뒤에 이제 이분이 그쪽에 은거에 계시다가 제자가 김창숙 선생인데 성균관대 지금 그 아무튼 거기 가면 동상이 있죠. 김창숙 선생 통해서 이분이 써가지고 파리 강화에 이제 그 장서를 써서 보내죠. 이분이 대표로 해가지고 써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셨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록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33인 할때 원래 이제 4인이었다는 게 이제 이분인데요. 유림이 없잖아요. 거기 대표 중에 각 종교 대표가 다 있는데 유림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제일 그때 이제 거물이시니까 이분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왔는데 이제 뭐 늦어져서 이분이 빠져서 그 파리 강화회 때는 이분이 유림이 3.1운동 때 빠진 거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그때 이제는 우리 유교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쓰시고 이제 감옥 가시고 이제 거기서 병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바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게 봉호 선생님의 이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그 이분 모시고 많이 이제 가서도 배우시고 하셨던 분인데 봉호 선생님이 이건 이제 야사인데 이 묘호 선생님은 야사가 진짜 많아요. 저 경상도 그쪽 하면 진주나 산청 이쪽 하면은 야사가 엄청 많은데 뭐 호랑이 타고 다니는 거는 뭐 원래 웬만하면 예전에 거물들은 다 하시던 거니까 그 정도는 그 동네 전설 내려와야 좀뜬 겁니다. 우리 동네 인물 났다 하려면 이분은 그래서 뭐 이렇게 봉호 선생님의 증언이죠. 같이 잠들면은 새벽에 딱 일어나시는데 우리 요즘 같으면 이제 새벽에 메일 답장하시는 거죠. 그때는 편지가 오니까 메일들에 대해서 답장하시는데 불안 켜고 쓰시는데도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글 쓰는 자리만 빛이 쫙 비친대요. 후광이 이렇게 뜨시고 그래서 보고 이제 선생님 새벽에 자다가 선생님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저희 선생님도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보면은 자꾸 저걸 꼭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게 보통 그게 내공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제가 우리 선생님이 좀 그런 얘기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했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제가 명 선생님 논문을 예전에 논문집에서도 보는데 논문집에도 그때 산청 일대에서 취재한 기사를 그 이제 그 박사님이 써놓으셨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딱 마지막에 빛이 벽에 딱 맺혔다가 딱 떠나셨대요.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이런 야사들이 숱하게 거기 내려오는 그러니까 유학자인데 선생님이 인정하시는 유학자인데 이분은 아주 고단이라고 이제 일반 선비들 단이 아니고 아주 고단이라고 인정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평생에 이제 선생님한테 인정받은 몇안 되는 이제 스승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하신 분인데 이분 문집을 저는 그래서 일찍이 알았으니까 대학 때부터 늘 보고 군대 갈 때도 이거 문집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제가 복사를 작게 해가지고 늘 들고 다니고 해서 보고 했는데 요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사단 십정론이에요. 보통 칠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이분은 십정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오행 상생상극으로 감정을 다 설명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선비들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이제 가장 제가 보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게 오행 상생상극에서 조금 그전 선비들한테 좀 뭔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 수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이걸 한건 아닙니다. 원래 내려오던 사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데 자, 보십시오. 몇 개의 선이 그어져 있나요? 각각 위아래 다섯 개씩이죠. 오행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는요. 그래놓고 이제 이분이 아주 재밌게 이렇게 써놨어요. 뭐 같으세요? 제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본성성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본성성자를 써놓으신 거라고요.
요게 우리 본성이다. 이거 보면서도 몰랐어요. 문집 애들이 있었는데 뭘 이렇게 해놨었을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성 성체인 거예요. 이게 성이다라고 해놓는다. 우리 마음, 참나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참나예요.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본심이라고 그래요. 유학자 입장에서는. 본심 안에 이 원리가 바둑판처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마음 안에 바둑판처럼 희노애락의 원리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하고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설명할 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이거죠. 여러분 안에 오행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분은요 오행 상생 상극까지 다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본인이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정도로 정밀하게 이미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측은이니까 이게 인의 원리가 있는 거죠. 예, 여기는 사양이니까 뭐죠? 예의 원리가 있는 거고 가운데는 사감이라는 건요. 사는 생각이고요. 감은 감정이죠. 생각과 감정 여기가 토입니다. 이니에지신 중에 여기는 의구, 여기는 지니까 이니에지 원리 중에 토가 해당되는 게 예,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고 이게 모든 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경. 이걸 왜 세로로 했냐면 이 부분은 경. 불변의 경은 경도는 불변의 거죠. 여기는 위도입니다. 예, 위도는 어떻게 되나요? 위도는 이제 이 기본적인 오행을 여러 가지로 응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근원적인 상이겠죠. 상 중에는 이니에지가 더 근원적인 상인데 이 상이 있음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상들이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는 사랑. 사랑은요 목생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생목 여기 보시면 다 있죠. 그래서 사랑 예 그 아래 기쁨 락 그다음 락 근심 우자 슬플 예자입니다. 사랑에 기쁠 희 즐거울 락 근심 우 슬플 예. 이쪽은요 이게 아카락자가 아닙니다. 미워할 오자입니다. 악을 여기서는 수호지심할 때도 이 오자를 쓰죠. 미워할 오 분노할 노 분할 분 그 욕망할 욕자고요. 두려워할 구 이렇게 해서 이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경과 위를 설명합니다. 사단 칠정 경이론입니다. 사단은 경, 즉 이니지 그대로 나온 이 마음은 경이고 이제 희노애락은 뭔가 이제 오행이 섞였다는 겁니다. 오행이 좀 섞여서 오행이 한번 굴른 자극이니까 상으로 치면 좀 더 부차적인 상이죠. 더 근원적인 상은 이니에지인데 그 상이 있음으로 해서 오행들 간에 또 이렇게 섞이는 게 있죠. 상생상극이 여기서는 지금 이게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원리로만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원리로만. 그러니까 기쁨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오행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행 상생상극의 원리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목, 물은 깊이 젖어드는 거죠. 젖어들면서 목 자라요. 푹 빠져가면서 자라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감정으로 우리가 느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을 에너지로 설명한 겁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낳는 뭔가 젖어들어가면서 자라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목생화는요. 나무처럼 자라면서 나무가 더 자라면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나무가 실제로 자라다 보면요. 진짜 불처럼 이렇게 위로 솟구치게 되죠. 나무가 확 펼쳐지면서. 기쁨이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가 자라면서 점점 피어오르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기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 에너지만 느껴지지 뭐라고 이름은 붙이기 전에 알아차려보면 그냥 그 에너지겠죠. 우리 안에 오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나를 찾겠다고 하면서 에고는 죽었으면 하는 이게 근원적으로 희노애락은 없었으면 하는 게 안 맞는 이유입니다. 이 희노애락은 어디서 나오나요? 참나에서요. 참나의 오행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참나는 그대로 두고 에고만 없애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대승불교에서 나온 주장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참나가 있으면 오행도 불교식으로 오온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 참나는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생토, 이 에너지는 뭘까요? 불이 토를 낳는다는 게요. 여름에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때요. 토는요. 뭐랄까? 습기를 머금은 에너지예요.
흙은 물을 머금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습기가 꽉 차면서 그 열기를요 보존해요. 그거를 이제 머금어요. 이 에너지가 토입니다. 화생토는. 예, 그러니까 한참 막 자라다가 이제 그거를 뭔가 뭉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게 화생토입니다. 그래서 락이라고 합니다. 막 피어오르는데 뭉쳐요. 이게 락하고 아까 기쁨하고는 다르죠. 예, 기쁨은 막 피어오르는 느낌이라면 락은요 뭉친 에너지예요. 막 좋다가 좋으면서 뭉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즐거움이라는 게 더 이렇게 뭉친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근심은요 토생금. 그 토가요 더 뭉치다가 서늘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면서 뭔가 뭉치면서 점점 서늘해져가는 게 근심입니다. 뭔가 근심. 그 다음에 슬픔은요 금생수. 서늘함이 더 응축돼가지고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게 점점 빠져드는. 그래서 서늘하면서 점점 빠져드는 에너지가 슬픔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로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재밌으시죠? 이게 예전 선비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중용에 희노애락만 잘하면 성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연구한 게 사단 칠정론인 이유가 어떻게 희노애락을 다스릴 거냐가 사단 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인들이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고 왜 사단 칠정만 그렇게 팠을까? 성인 되려고요. 성인 되면 세상을 잘 다스리려니 해서 내가 먼저 성인이 돼야 세상을 다스린다는 생각에 인간의 근원적으로 인간을 개조할 방법은 희노애락을 어떻게 조절하는 그 방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칠정론에만 취중하면서 현실을 방개한다면 그건 사단에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에 어긋나서 문제인 거지 사단 칠정론을 중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단을 제대로 못하고 예, 사단에 대한 분석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사단이 죽일 놈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사단을 못해가지고 백성들한테 피해를 준 거고 예, 권력욕에 빠져버린 겁니다. 선비들이. 이쪽에 분노는요. 이렇게 미워함은 화극금. 화극금일 땐 어떻게 읽어내시냐면요. 화가 불이 쇠를 이겨내는 거니까 쇠를 먼저 읽고 그 다음 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서늘했는데 점점 불처럼 타오른다는 겁니다. 서늘한 감정이. 그래서 미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오함. 목극금은요. 나무처럼 자라나면서 서늘해져요. 이게 이제 분하고 노를 갈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는요. 확 화를 내는 걸 노라고 하고요. 분은요. 있죠. 아, 분해. 분하다 하는 게 있죠. 속에서 응어리져 있는 분, 그 성냄을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눌 분자니까 마음이 이미 쪼개졌어요. 마음이 쪼개져가지고 내 안에서 갈라져가지고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는 밖으로 튀어나온 거고요. 그래서 분은 목극토. 나무가 이제 토는 뭉쳐있는 건데 뭉쳐있는 그 에너지가 점점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자라고 있죠. 분이. 그리고 욕은요. 토국수니까 물처럼 푹 빠져드는데 점점 뭉쳐져요. 그게 욕망이 됩니다. 물처럼 젖어 들어가죠. 와, 저 신상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탁 수가 생겼는데 점점 뭉쳐져 가요. 그게 토로. 그러면 욕이 되면요. 이제 안 사면은 죽을 것 같은 상태까지 가겠죠. 이제 이게 욕입니다. 구는요. 수국화. 불처럼 타오르는데 서늘해지면서 빠져드는 겁니다. 거기. 뭔가 피어오르면서 빠져드는 게 공포감이라는. 인간의 공포감. 뭔가 자꾸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요, 이거는 이제 면호 선생님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런 사단 칠정을 자연에다가 비유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담 설명할 때도 이거 책에도 넣었고요. 인간한테 사단 칠정이 있는 거는요, 자연한테 춘하추동과 무수한 자연현상이 있는 거랑 똑같다. 대우주랑 소우주를 같이 보는 겁니다. 대우주에서요, 춘하추동이 있는 거, 이제 지구 차원이죠. 대우주 중에 지구 차원에서 춘하추동이 있는 거랑 인간한테 사단이 있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인우예지가 춘하추동이죠. 여기는 춘하추동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러면 십정에 해당되는 건요. 무수한 자연현상들. 그러니까 우주에 자연현상이 없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희노애락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경영을 잘하고 있냐가 문제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춘하추동은 사단에. 그리고 무수한 자연현상들은 뭐 있습니까? 밑에 있죠. 슬픔, 사랑은요. 비와 같고. 즉 사랑이 비랑 같다는 게 아닙니다. 비가 수생목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 공식이 자연에 표현될 때는 그 에너지가 그런 자연현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목생화는 바람이고요. 화생토는 이슬이고 그러니까 열기를 뭔가 머금은 누가 머금냐면 이슬이 머금는다는 겁니다. 토생금, 예, 땅이 뭉쳐서 서늘해지는 거는 서리상, 서리에 해당되고요. 상, 서리가 맺힌 에너지고요. 금생수,
예, 선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젖어드는 거는 뭐라고 돼 있죠? 설, 눈, 눈이라고 설명했고요. 아까 수생목은 뭐죠? 물이 자꾸 만물을 자라게 하는 그 생명력을 가진 물이 이제 물이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게 비라고 봤고요. 예, 목생화는 예전부터 목은 바람이랑 통하죠. 예, 그래서 바람이 점점 피어오르는 모습을 목생화라고 본 겁니다. 이쪽에 증오에 해당되는 화극금은요. 선을 한데 점점 피어오르는 거는 뭐죠? 번개전자, 번개라고 봤고요. 분노, 하늘의 분노에 해당되는 게 우레죠. 이게 우레레자를 썼고 이 분하다 하는 거는요. 뭉치면서 점점 자라는 거는 뭔가 뭉쳐서 점점 자라는 건 안개 묻자, 안개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욕망, 뭔가 뭐죠? 물, 수기가 뭉친 거니까 구름이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불처럼 벌거면서 그게 이렇게 흐르는 거죠. 불처럼 불이 이제 물처럼 빠져든다고 봐도 되고 물은 또 흐른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불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을 하자를 썼습니다. 노을. 노을이 불 같은 게 흐른다. 벌건 에너지가 흐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참고로 연구하세요.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주역이 하나의 적용이죠. 내 마음에서 적용을 이렇게 하시면 천지 자연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내 마음 희노애락을 잘 다스리시라는 겁니다. 이니에이지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역을 제일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 안다고 해서 이렇게 좀 말했더니 버럭 화내고 이렇게 희노애락 조절 못 하시고 이러시면 주역 책의 달인이지 아까 말씀했지만 진짜 철학자가 아니죠. 진짜 이데아를 쓰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인을 써가지고 뭘 하고 목생화를 써서 뭘 하고 이 정도 돼야 철학 역학자예요. 지금 상황에는 목생화가 맞네요. 그걸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그럼 벌써 지금 여러분은요. 웃을 때가 아닌데는 거는 목생화의 에너지를 지금 쓰면 안 되겠군. 약간 침울한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죠? 토생금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모르시는데 이미 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신이라는 겁니다. 다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점칠 필요도 없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점칠 건 당연히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이란 영역은 반드시 같이 공존하지만 점 안 치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커지는 만큼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나갈 때다. 딱 어떤 오행 중에 뭘 쓸 때다. 이게 느낌으로 와서 그냥 표현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고 점치고 있을 새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야지. 신에 가까이 간다면요. 신이 점치지는 않겠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상이고요. 이 상이 표현되는 걸 형이 화학적으로 표현되는 거를 법이라고 보시고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